자, 미국 주식 시작하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또 추석 특집으로 마련됐는데요.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합니다. 유스닥의 장우석 본부장 이영현 교수 오늘도 함께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추석 때 뭐 하세요? 캐나다가 고향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추석 때는 홈타운. 추석 때는 네. 그 묘소도 좀 찾아뵙고. 아, 한국에도 다 그 있군요. 그러면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 양가 어르신들 찾아뵙고. 캐나다에 가셔가지고 저는 캐나다에 이 4일 내내 바쁩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집안일도 다 해야 되고요. 장도 봐야죠. 부모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네. 그 운전도 해야 되고요. 그 음식은 먹을 수 있는 준비는 다 해야죠. 아, 준비 네. 준비가 원래 제일 힘드니까. 그럼요. 네. 우리 본부장님은요? 네. 중학생 네, 아이와 일단 함께 일단 뭐 게임을 못 하도록 관리 감독을 아니 그러시면은 더 아빠 네. 좀 멀어지지 않을까요? 네, 일상생활이어서 늘 네, 이제 늘 거리를 좀 네, 유지하면서 쫓고 쫓기는 그런 관계죠. 게임을 어떻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좀 이해해주고 그러면 제 자신을 잘 알아서 중독될까 봐요 제가. 알겠습니다. 네, 게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추석 때 두 분 네. 모두 공사가 다만하실 네. 것 같은데 뭐 저도 사실 뭐 설에는 만두 한 200개 빚고요. 네. 추석 때도 이제 전을 만들 예정이기는 한데 어제 백화점 가보니까 네. 전이 되게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주무실 때 좀 미리 좀 살까 이런 생각도 네. 살짝 네. 해봅니다. 네. 뭐 조상님들도 네. 맛있는 걸 네. 좋아하시잖아요. 네. 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미국 주식 시작하기 이 시간도 추석 특집으로 여러분께 준비했습니다. 이제 아예 대놓고 하시네요. 40달러. 네. 저희가 40달러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40달러로 살 수 있는 ETF 네. 종목 오늘 특집으로 마련됐습니다. 네. 투자 전략을 40달러 안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주실지 처음 차트 이거 뭔가요? 예, 일단은 그 40달러 이하 ETF를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추석 때 말이죠. 네. 그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여러분들 이제 한국장 안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장이 열리죠. 열리기 때문에 미국장이 혹시라도 걱정하신 분들 계실까 봐 개별 종목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주가 많이 빠지면 괴로우실 거니까 ETF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나마 저희가 선별해서 잘 버틸 수 있을 만한 ETF를 가져왔는데 40달러 이하에서만 움직이는 ETF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쨌거나 그 S&P 500 지수가 오늘 종가를 치면 2,978포인트죠. 전고점이 3,020포인트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또 다 다가왔어요. 전고점이.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미국 말고 이게 지금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아니고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가에 투자하는 ETF거든요. 심볼이 SPDW인데요.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 제 얘기는 이제 미국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약간이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미국이 아닌 국가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ETF는요. 일본이 23%, 영국이 14%, 캐나다가 8.49%, 예, 프랑스가 8%, 예, 스위스가 7%, 독일이 거의 7% 들어있고요. 호주가 6%, 한국이 4.17%가 포함된 ETF거든요. 제가 보기에 미국이 어쨌거나 시장을 이끌어왔다 그러면 네. 이런 관련 기업, 관련 국가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가져온 ETF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 이 ETF의 전 국가의 이 주식을 사는데 29달러면 된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런 ETF도 있었군요. 정말 네. 미국에는 네. 참 미국 시장에는 다양한 네. ETF들이 있어서 네. 이걸 모르는 게 약간 아쉬울 정도라는 네,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새롭게 네.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SPDW ETF 네. 소개해드렸고요. 관련한 포트폴리오 지금 다음 준비한 네, 그 화면이 관련된 어떻게 좀 네, 구성되어 있는지 이게 영문 글로벌 갖고 온 그림인데 너무 네. 키웠더니 좀 깨졌거든요. 그림이 네네. 보시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네. 가장 많이 들리는 게 예. 1위가 지금 스위스의 네슬레입니다. 네슬레 워낙 많이 아시는 식품기업이죠. 네. 그다음에 그다음이 노바티스 제약주고요. 3위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1.05%가 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로슈도 제약주고요. 그 다음에 토요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HSBA라는 게 있는데 HBC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볼이 그런 거니까요. 그 다음에 토탈도 역시 이것도 에너지 관련 기업인데요. 이게 들어있고 그 다음 SAP는 클라우드 독일 업체죠. 포함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에 BP까지 에너지 기업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바로 글로벌에서 가장 뽑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가 세 번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명실공히 지금 선진국 지수에서 가장 많이 포함된
세 번째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우리가 이제 저는 잘 모릅니다. 한국 기업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렇게 검증된 기업들은 포트폴리오 상에서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같이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ETF로는 SPDW 확인해봤고요. 다음 ETF는 뭔가요? 네. 이건 이제 DJD라는 건데요. 원래 네. 그 이제 다우를 추정하는 ETF가 있습니다. DIA인데 대표적인 거죠. 근데 이거는 DJD라서 그 다우 똑같은 지수를 추정하는데 이왕이면 배당을 더 많이 주는 종목을 더 많이 편입시키는 거죠. 이곳 현재 주가가 37달러이기 때문에 40달러 이하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 모습처럼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다우 지수 중에서 배당이 큰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로 연결해서 같이 한번 편입 종목까지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기 전에 비교를 하면 어떤 분들이 앞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네. 분들이 그럼 다이 약간 D 우리가 알고 있는 DIA 그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다우존스 지수를 추정하는 ETF하고 DJD하고 뭐가 좀 차이가 있냐라고 네, 물으시면 네. 많으신데요. 기본적으로 연 배당률 다 차이가 있습니다. 연 배당률이 DIA는 2.03%고요. 네. DJD가 2.65%죠. 그러니까 배당은 더 높아요. DJD가. 그런데 올해 상승으로 보게 되면 DIA가 15%, DJD가 12%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배당은 DJD가 더 크고요. 그렇죠. 시장에 대한 흐름은 DIA가 좋은데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할지를 여러분들 물어본다고 그러면 대부분 분들이 상승률 당연히 예, 더 많이 먹는 걸 좋아하시는 그렇게 네. 하는데 그게 아니고 또 1년간 보게 되면요. 끝에 1년간 보게 되면 DJD가 더 높아요. 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걸 포함시켰냐면 작년 4분기에 굉장히 장이 어려웠잖아요. 그런 게 포함되면 잘 버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배당이 높고 그 다음에 시장의 흐름만 보시면 될 게 아니고 네. 시장이 폭락할 때 어떤 게 잘 버티는지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DIA보다는 DJD가 더 움직였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입 종목을 한번 비교해 예, 보도록 비교해 할게요. 바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네. 일단은 DJD는요. 오른쪽에 있는 게 DIA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다우에서 많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로 구성된 건데요. 네. 당연히 보잉이 가장 편입률이 큽니다. 시장 움직이는 게 보잉이 가장 크니까요.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순으로 가는데 왼쪽에 있는 DJD는요. 다릅니다. 배당이 큰 것만 포함시켰기 때문에 IBM이 있고 버라이존이 있고 코카콜라가 있고 예, 쉐브론 홈디포, 엑슨모빌, 프록턴 갬블, 제이피모건 체이스, 맥도날드, 화이자 이런 순으로 가기 때문에 전혀 사실 다르네요. 예, 배당이 많이 주는 종목 쪽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을 조금 많이 주는 종목을 더 많이 편입시키면서 약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그러네요. DJD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 SPDW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ETF DJD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